1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나걱정 씨. 여보, 그렇게 허망하게 혼자 가는 게 어딨어.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했던 그녀. 재테크 난 우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는데요. 돈을 버는 법도 관리하는 법도 몰라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.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도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더해져갑니다.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?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들,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올 수 있니? 저 요즘 바쁜 거 아시잖아요. 죄송해요. 여보세요? 얘가? 엄마, 근데 지금 혜진이가 울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. 아니, 이것들이 정말? 빠지게 키워놨더니 지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엄마를 아직 모른 채 하네. 혼자 생활비를 벌면서 여생을 살아가기에 막막한 나걱정 씨.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한숨이 좀 나왔습니다. 자, 1인 가구 이럴 때 곤란합니다. 첫 번째 열어볼게요.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할 때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먹고 살면서 큰 걱정이 없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제 빈곤율은 17.9%가 되고요. 네. 또 근로 연령층인 18세에서 65세의 빈곤율은 13.1%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은퇴 후 세대인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그 빈곤율을 보면은 45.1%로 치솟거든요. 이게 이거 OECD 평균이 한 12에서 13%니까 거의 4배 정도예요. 그런데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 1인 노인 가구의 그 빈곤율은 67.1%로 더 높아지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3명 중 2명이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그 노인이 되신 이제 세대의 분들을 보면은 대개가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벌고 아내는 그 집안에서 살림만 이렇게 쭉 전담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변을 당하면은 혼자 남은 아내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데다가 뭐가 어디 있는지 이 영감이 어디다 뭘 숨겨놨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해요. 이게. 네네.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. 네.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남성들에 비해서 직장 생활도 별로 안 해봤죠. 네. 거기다가 뭐 재테크 뭐 투자 뭐 잘 모르거든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애들이 또 관건입니다.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 전냄새를 맡다가 나이가 들면 엄마 돈 냄새를 맡아요. 애들이. 그러다가 이제 엄마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홀랑 다 털어가는 게 또 자식들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 실제 이 돈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 여성들이 만약에 홀로 남겨졌다?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다가 최근에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요새 왜 욜로 얘기 나오잖아요. 네. 욜로 이제 뭐 한 번 사는 인생도 멋지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남은 돈 다 털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욜로라는 것도 경제적인 준비가 탄탄하게 되지 않으면 욜로가 아니라 골로 갑니다. 아이고.